밝은 미래님, 대장용조 한 개에 진짜 110만 원인가요? 딩동대. 근데 한 개 제거 시에 110만 원, 두 개 제거 시에 220만 원이 아니고요. 한 번 했을 때 여러 개도 11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 내 삶의 주인공님, 40대 중반 여성인데 2만 원 가입이 가능할까요? 네!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누구예요? 가성비하며 보호망, 수수비 보호하며 보호망, 보호망이 싹 다 2만 원대로 보험료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 삶의 주인공님, 이거 혹시 갱신형인가요? 아니에요. 저 보호망은 갱신형도 취급하지만, 아니 나이가 젊은데 왜 갱신형을 추천해 드려요? 비갱신형으로 2만 원대로 가성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해피니스님,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조 한 개 제거했는데 이런 경우 가입이 안 되나요? 가입이 가능해요. 표준체는 고지하며 5년 부담보고 나올 것 같고요. 간편 355 유병자 보험에는 예외 질환이다 보니까 고지하고도 가입이 가능하고요. 가입 즉시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355 보험은 표준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요.